오늘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1.4%대 상승세, 뭐 브로드컴, 어도비, AMD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인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칩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낙관론이 나오고는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분기에 실적보다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보여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AI 거품론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해소해 줄 것인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수석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요 포인트로 봐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뭐 지금 이제 뭐 첫 번째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코스피 대비해서 건설업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수익률이 좀 이제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 움직임보다 5%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뭐 전국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이 양극화가 대략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3개월 동안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지금 현재 뭐 비싸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있는 청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 5억 정도면은 한 40평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두 배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억 이하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보면 뭐 7억, 8억, 저렴하면 7억 정도 하고 좀 높다 싶으면은 뭐 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어가죠. 뭐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좀 주택 사업이 좀 집중하고 있는 GS건설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쪽인데요. 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4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5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좀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국내 화장품이 다시 한번 좀 판매량이 좀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화장품들 뭐 실적 하반기는 좀 그래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AI 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AI 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좀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뭐 AI 칩이 안 좋아서 지금 숏 포지션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좀 헤지 개념으로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부분들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고 대응하자라는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매출이 126억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매출이 130억 달러가 넘어서게 된다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내일 큰 급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들어서 뭐 지금 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뭐 안 좋다고 얘기했던 뭐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 모건스탠리도 이번 주에 보니까 최선호주로 지금 엔비디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2주 전에 AI 칩 피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2주 뒤에는 뭐 엔비디아가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튼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는 건설주 언급해 주셨고요. 화장품과 AI,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영악한 10대들이 이제 딥페이크를 활용한 지능형 범죄에 뛰어들면서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뭐 몇 개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CU박스가 놀잇이라는 이제 6세에서 10세가 처음에 이제 뭐 인터넷이나 SNS 시작하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자극적인 게 노출되면 어떡할까. 그 놀잇에서는 6세에서 10세만을 위한 SNS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누가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해킹해서 침투해가지고 애들 앞에 이상한 것을 보여준다. 그럼 정말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AI의 얼굴 인식해서 그걸 방지해주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CU박스가 상한가를 갖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처럼 그런 그 딥페이크 어떤 그 빅데이터들을 수입합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얼굴들이나 음성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데이터 라벨링 딱지를 붙여서 인공지능에게 요거는 딥페이크 영상이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학습을 합니다. 그런 크라우드웍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이 됐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은 더욱더 좀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바이오 시대의 서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알테오젠이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 지금 그 체결가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1위를 차지하고 한 단계 더 달려갈 지금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 같기 때문에 바이오의 시세가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래시스의 질주입니다. 지금 바이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클래시스도 지금 10위 안에 진입을 했거든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클래시스가 지금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클래시스의 주력 시장은 브라질이죠. 약점으로 거론되는 미국, 유럽 시장을 그 점령하고자 이루다를 합병을 시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요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11월 7일 날 상장 폐지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루트로닉 상장 폐지 됐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마저 상장 폐지되면 3대 장 중에 클래시스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침습 관련 의료기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래시스에 전부 다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래시스도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시가총액 순위가 더욱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확인해봐야 할 업종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우리 시장도 경계감을 보일지 아니면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양시장 강보합권 수준 정도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